어찌된 일인가? 급성 호흡 곤란으로 동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충격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. 임종을 보지 못한 불효가 큽니다. 이럴 때 두 분이 계셔서 천만 다행입니다. 장례 끝날 때까지 회사 잘 부탁드립니다. 아버지, 이런 법이 어디 있어? 여보, 동주 저러고 있는데 아버지까지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. 아버지. 우리 아버지. 동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. 아니야. 우리 동주는 괜찮아. 그냥 좀 다친 것 뿐이잖아. 괜찮아. 괜찮을 거야. 사돈!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? 형수, 우리 동주 다쳤다며? 왜 그랬어요? 그 똑똑한 놈 이제 어쩔 겁니까? 우리 동주 어쩔 거예요? 사람 힘듭니다. 이러지 마세요. 어디서 큰 소리야? 남의 아들 맡아 키우기로 했으면 몸이라도 성하게 키워야 할 거 아니야? 애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? 상준한테 무슨 짓인가? 상준 누가 상줍니까? 강 이사님, 이러는 거 아닙니다. 둘이 한 통속이 돼갖고 이 와중에도 이 인간 편듭니까?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그러다 동주 잘못돼서 우리 회사 넘어가면 당신 책임질 거야? 함부로 말하지 마! 잘못되긴 누가 잘못돼? 동주 내 아들이야. 핏줄? 그게 뭔데? 어린애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당신 살 뒤찾겠다고 행패부리는 거 그게 핏줄이야?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동주 위해 기도라도 해. 차상무, 해도 너무하네. 그만 나가요, 차상무. 뭐야 이거? 저리 비켜. 자, 나가시죠. 가시죠. 저리 비켜. 아, 안 마시죠. 비켜? 야, 야, 사돈 어른! 사돈 어른! 사돈 어른! 사돈 어른! 이미 야 좀 봐. 근데 민수 씨 나 온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아, 민수 씨 꽃 좋아하죠? 창고방에도 꽃 많잖아요. 웃어주니까 나도 고맙습니다. 내가 얼른 밥 해줄게요.
맛있게. 밥 맛있게. 마, 이제 민수 씨 하는 말 다 알아요. 왜 자꾸 손을 잡을까? 야. 아, 여기, 여기, 여기까지. 밥 맛있게, 맛있게. 아이고, 미친놈. 얼씨구, 짤씨구다. 좋단다. 동주 때문에 집사람 경황 없습니다. 아버님 유산 문제는 권 변호사와 상의해서 제가 지시한 대로 처리하세요. 그 일은 동주 깨어나고 천천히 해도. 차상무 하는 짓 보셨지 않습니까? 동주 빌미로 시끄럽게 끼어들 수 있어요. 이 상황에서 아버님 유산 문제까지 불거지면 회사 이미지 타격 큽니다. 알겠네. 저 사람 믿어도 돼? 회장도 배신했는데 당신도 당하면 어쩌려고.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. 그럼 걱정을 시키지 말든가. 이게 회장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더라. 당신도 사람인가 봐. 당황하니까 실수도 하고. 이런 걸로 나 협박할 생각하지 마. 그런 걸 왜 해? 난 당신 편이라니까. 원하는 게 뭐야? 당신 테오스카테 얻을 거 다 얻었으면 나한테 돌아와야지.